오늘은 타이머를 연달아 써서 램프 4개를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IO 할당, IO 파라미터 쪽에 IO 입력 2개, 출력 2개는 연결을 해놨고요. 그리고 변수 설명 가서 지금 푸시 버튼 4개, 램프 4개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F3번 눌러서 푸시 버튼 1번. 그래서 램프 이거를 시작 신호로 하나 만들 거예요. 비잡점도 하나 넣을게요. M0 어드레스랑 같이 보겠습니다. btbs 변수 보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램프를 켜지 않고 시작한 이후에 1초 후에 램프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함수로 온 딜레이 타이머 T0 K10. 여기서 이제 T0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ms 타이머랑 연결이 되죠.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래서 100ms 타이머이기 때문에 K10이나 10이라고 하면 1초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T0가 켜지면 F9번 온딜레이 타이머 T1 10 F10번 함수인데 잘못했지? F10번 T1 T1 10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거는 T1, T2. T3. 그래서 T0로 램프 1번을 킬 거고 T1으로 램프 2번 이렇게 키겠습니다. T2, T3 이거는 다시 1, 2, 3, 4 1번 램프, 2번 램프, 3번 램프, 4번 램프 요거는 D4는 처음부터 반복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비접점으로 D4번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D4번까지 다 돌아간 다음에 T4가 활성화가 되면 요 부분이 끊어지겠죠. 요 부분이 끊어지니까 여기 있는 타이머는 전부 다 연속적으로 이걸 다 꺼지죠. 다 오프가 되기 때문에 오프가 되면은 다시 T4가 이것도 오프가 되죠. 이게 오프가 되면은 이 부분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T0부터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T0로 하고 F9번 램프 1 Ctrl C, Ctrl V 다시 할까요? Ctrl C, Ctrl V, Ctrl V, Ctrl V. T1, T2, T0, T2, T3. 그래서 램프 1, 램프 2. 이거는 램프 3, 이거는 램프 4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시뮬레이터에서 해보지 않고 우리 시스템 모니터에서 지난번 했던 것과 같이 시스템 모니터에 들어와서 동작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M0는 항상 켜져 있고요. 2, 3번, 4번 다시 1 이렇게 반복돼서 점등이 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상에서 여기 있는 P1, PB2 스위치를 온오프를 하면은 바로 꺼지게 되죠. 모든 스위치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번 프로그램은
하나씩만 켜지는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렵지 않죠. 요거를 그대로 자, 온라인에 런 중 시작을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비접점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런중 쓰기, 컨트롤 W. 그 다음에 런중 쓰기 종료, 컨트롤 U.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2번 램프가 켜질 때그 이전 램프를 끄기 때문에 하나씩만 켜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4개를 켜봤고요. 그 다음번 프로그램을 짤 거는 여기 있는 램프를 똑같이 켜는 건데 지금처럼 시작하고 나서 0.5초 후에 켜는 게 아니라 1초 후에 켜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램프 1번을 켜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